동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가 나간 대로 우리나라의 경제학계의 태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조순 선생님을 모시기로 했거든요. 예, 기억하죠? 네. 예. 근데 난 선생님을 이렇게 머리에 떠올 때마다 내가 어릴 때 이런 말을 좋아했거든. 이런 말 이해가 가? 동서 이게 뭐야? 고금. 예? 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때는 동양 서양 이런 게 아주 그 이렇게 스트레스로 와 닿은 말이거든. 동양과 서양. 그래서 동양과 서양 그리고 옛과 옛날과 지금 동서고금이라는 말을 내가 굉장히 좋아했어. 니들만 할 때. 그리고 그때 생각에 동서고금을 다 달통하지 아니하고서 내가 무슨 학문을 얘기할 수 있으랴 이런 내가 말을 했거든. 그런데 그래서 내 평생 이게 어쩌면서 내 신조 중에 하나인데 동서고금. 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동서고금을 공부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야말로 발꼬락도 따라갈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동서고금에 달통하신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아주 현실적이고 그런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요새는 너무 어떠한 이렇게 수량 경제라든가 이런데 치우쳐 있어. 그런데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것을 이렇게 옛과 지금 그리고 동양과 서양 우리 한학의 세계에도 아주 깊으신 그런 소양을 가지시고 이렇게 평생 학문을 해오신 선생님 동서고금에 달통하신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조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이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런 데 와서 서보니까. 아까 이제 뒤에서 도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네. 도올 선생이야말로 동서고금에 달통한 분이고 아마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주 참 평소 학생들이 이렇게 고금 동서에 통하신 이 도올 선생한테서 강의를 몇 번 들었다고 그러더라. 서른 몇 번 들었던가. 벌써 30번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아마 많이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벌써 이렇게 좀 이런 나이를 말씀드리는 건 좀 송구스럽지만 벌써 그 80이 거의 다 되신 선생님께서 이런 자리에 우선 이렇게 흔쾌히 와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어렵게 부탁을 드렸더니 아 가야지 우리 어린 학생들의 이게 정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는데 내 미력한 힘이나마 그 여러분들이 지적 발전하는 데 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가겠노라 이러고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의 그 세계는 굉장히 넓은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선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그리고 내일까지 그 이틀에 거쳐서 선생님의 아주 창쾌한 세계를 한번 탐색해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역시 그 우리 때는 어렸을 때 우리가 이 경제학 원론 그러면 조순 선생님 경제학 원론으로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 내가 너무 그 철학적인 강의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이 사회과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도 여기도 있을 거고 물론 이 프로를 시청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전공 분야부터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풀어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선생님의 그 뭐 이 경제학 원론 앞에도 있는 말이지만은 그 마샬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두가 아주 이렇게 에비던트, 명백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 두 개밖에 없다 이거야. 하나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종교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종교. 그리고 하나는 경제라는 거야. 그렇죠. 사람이 역사의 변화를 뭐 아주 철학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상가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의 역사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먹고 사는 거. 이 먹고 사는 거의 변화가 가장 역사의 큰 변화였고 에너지의 변화라든가 이런 세계를 움직이는 그 역사의 원동력은 이 경제적 욕망에서 인간에게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동력이 경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제를 다루는 것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인 것 같은데 궁금하지만 좀 당돌한 질문이지만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이런 질문부터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고등학생들한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경제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학문입니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경제하는 것은 이 경국 제세 이래가지고 나라를 경국 제세 그러니까 나라를 경영을 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건지는 그런 학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동양에서는 경제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 정치를 하는 거. 본래는 그런 뜻이 한자 말은 그런 말이었었는데 경제가 본래 학문으로서 독립한 것이 영국이었기 때문에 영국 얘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그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죠? 국부론의 저자. 국부론이라 국부론이 1776년에 나온 책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한 쉰 몇 살이 되어서 쓴 책인데요. 그때 영국의 문제는 무엇이었었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 경국 제